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. 맞아. 이걸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예.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때 쓰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중둔근이에요. 중둔근.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.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오른쪽 엉덩이 근육의 약해짐을 평가를 해볼 텐데요. 한쪽 다리로 스텝박스에 딛고 올라가서 쓰게 됩니다. 이럴 때 허리를 펴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양손은 허리에 얹어서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해주고 한쪽 발을 디딘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힘을 딛고 내려옵니다. 이때 체중을 딛지 않은 다리 쪽은 발 뒤꿈치로만 살짝 닿았다가 올라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뒤꿈치만 오, 뒤꿈치만요? 살짝 닿다가, 닿다가 올라오면 바로 됩니다. 다시 올라오라는. 이렇게 다섯 번 수행을 하면서 상체가 무너지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무릎이 정렬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걸 평가하는 방법인데요. 중둔근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이럴 때 골반에서 엉덩이 쪽에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무릎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잘 수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무릎이 안 좋아도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선생님? 무릎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골반도 약하고 엉덩이도 약하면 다리 정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 막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은요? 그러니까 몸 전체가? 몸 전체가 흔들린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몸의 중심은 엉덩이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약해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저랑 받침대 하나만 있으면 우리 다 해볼 수 있겠네요. 충분히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엉덩이 근육도 근력 운동도 되는 것이죠. 테스트도 되고 운동도 되고 좋다.